대치동 따라잡기 썰 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챗 GPT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부법을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근데 유튜브를 찾아봐도 누구 말은 맞고 누구 말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걸러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걸러듣지 못하고 그냥 조회수 많고 구독자 많은 데만 가시면 대중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 다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중간만 가고 남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쵸? 주식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남들 다 좋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산다고 해서 주식이 오릅니까? 우량주만 포트폴리오 해놓으면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지, 남들이 모르는 것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을 뭐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은 학생이 의대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교육비를 넣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학생을 위한, 우리 아들을 위한, 딸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공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올립니다. 이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원이죠. 제가 한 5개로 나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개인화되고 소형화됩니다. 대치동 학원가가 예전처럼 막 20, 30명 있는 학원은 메이저 학원들은 몰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해보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좀 맞는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트렌드. 저번 어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은, 10명만 수업을 해도 집중하는 애는 2, 3명밖에 안 된다. 10분이면은 한 50%는 졸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인구 감소, 인구가 절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애들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홍공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등부는 죽을 맛이죠. 지금 학원들이 전부 다. 현우진 한석원 선생님한테 다 뺏겨버려 애들을 다. 몰빵이죠 거의. 인강 안 되는 애들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만 되더라도 고3은 뭐 거의 전수고요. 재수학원도 요즘 잘안 갑니다. 재수학원 가봤자 매달 돈만 내고 힘들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옛날에 대성학원 가면 막100% 마감되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학 재수학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케어해주는 밀착 케어 학원 그런 데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점점 학원가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드는. 예? 그런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도 대부분 개인과에 아니면 1대1 아니면 2대1입니다. 제가 그 현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업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예? 이거는 뭐 팩트고요.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치동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손주원 회장님이 하는 말이 아이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명문대 나와봤자 소용없다. 로스쿨 가서 월급쟁인데.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안은 창업이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30, 40대 어머님들, 응? 특히 40대 후반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들 자식을 의대로 보내는 거는 기정 목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컨셉을 잡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선행을 조장한다 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유튜브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어요. 선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저는 존중을 합니다. 자기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무조건 선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저는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초삼에 중등 입퇴. 이거는 기프티드 일단 애들만 하는 거고 상위 1%만 하는 거죠. 근데 모든 학생들이 상위 1%가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만 하려 그러면은 누가 청소를 합니까? 누가 택배 배달 일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회사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의대를 100% 가야 된다. 의대 아니면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대부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도 좀 어폐가 있긴 하죠. 하지만은 아직도 분위기는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좀 약간 차별되는 말이 되죠.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들 다 생각 본인 생각대로. 에? 요즘은 또 그렇잖아요. 뭐 미미미노 채널 봤더니 연대 의대 갔다가 뭐 수학과로 갔다. 자, 그것도 두 번이나 붙었다가 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의대 가서 안철수 교수 보시면 지금 정치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꼭 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어차피 카드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 하나 카드 한 개를 잡고 고민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의대를 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3년, 4년 선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생 숙제 양. 주마다 80개인데 이것도 많다고 하는 트렌드가 좀 있어요.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것이고 초 4, 5, 6학년 황소 다녔는데 또는 어떤 학원 다녔는데 단원 평가가 안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무리한 선행이 독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단체 수업의 함정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그것도 내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 시스템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퀘스천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대치동이 이제 다 개인화가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실은 애들이 없기 때문이죠. 애들이 없고 학원은 많으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학원당 애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개인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인 선생님 수급이 없다. 학원도 선생님들이 잘 없어요. 왜? 전부 다 이제 비트윈 잡으로 생각하죠. 학원 잠깐 있다가 용돈벌이 하다가 의대 간다.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의대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의대 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서 재수사 해가지고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요즘에는 아유 어머님이 너 재수고 삼수고 해라 서포트 해준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은 의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또 나오죠. 근데 또 보면은
뉴스 같은데 보면 어때요? 아이, 뭐, 의사 혼자 공부했다. 인터넷 강의만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 제가 말씀드린 현우진 책, 현우진이 그, 인간 강사, 사 강사인데, 아시죠? 그 학생, 어떤 학생이 혼자 공부했다. 인강으로 해서 의대 갔다. 그래서 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막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상위 1%에 대한 해당하는 거고, 대부분 학생들은 고등 내신이 심각하죠, 고등 내신이. 응? 고등 내신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 내신을 위해서 어떻게 중등심화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중등심화를 제대로 못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응? 고등이 진행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2차 함수가 안 되는데, 응? 2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판별식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중등 때는 A가 나왔는데 고등 가서 내신 5등급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재만 암기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교재를 이렇게 애들이 암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시켜본 걸 이렇게 하는 거래요. 블랙라벨 일품 불라라고 하죠. 일품 A급 최상위 요것만 죽어라고 암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왠지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깁생 랩테를 보든지, 응? 깁생 랩테를 보든지, 아니면은 원수학, 돌파수학, 뭐 황소수학, 고등 입테를 보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고등 상반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깁생 1레벨이 쉽게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다 외워버려가지고. 응? 왜 그럴까요? 잘하는 애들이 표가 안 납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응? 중학교에는 진짜 공부하는 애하고 가짜로 암기하는 애하고 표가 안 난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 문제 자체가 중학교 문제가 그렇게 심화 문제가 아주 극심화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깁생 레벨 72점, 5점 나와도 1등급으로 레벨로 쳐주거든요. 서초에서. 서초는 1, 2레벨이 항상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3부터 끝까지는 7까지는 어때요? 다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위 레벨과 중위권 하위 레벨도 다차 있는 마당에 1, 2레벨만 없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제대로 많이 못 배우고 있다. 제대로 못 배운다. 왜? 전부 다 학원들이 뭐예요? 테스트 위주로 돌아간다. 테스트. 잘하는 애만 뽑으니까. 좋은 애들은 다, 윈 레벨은 어때요? 깁생 1, 2레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황소가 있는 거죠, 황소. 황소라든지 다른 학원들이 전부 다 포진해 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이슨킹 수학 학습 확인법으로 합니다. 제 방법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캐닝을 해서 전부 다 중학교 레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얘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아닌지를 제가 판단을 해드립니다. 수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원수와 깁생 레벨 테스트 합격했다고 해서 얘가 체크가 다 될까요? 제가 그 체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0문제 가지고 그게 체크가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문제가 우연히 걸려서 점수가 잘 나와서 1레벨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걸 왜 생각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약한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 못 찾으면 선생님이 아닌 거죠. 약한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강하게 보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등은 내신 싸움인데, 우리가 학원 안 다니면 어때요? 불안하죠?
그때가 이제 중2, 중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2, 중3 때는 어때요? 학원을 막 3개, 4개, 5개, 6개 다닌단 말이에요. 기본이 3, 4개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해도 3개잖아요. 그래도 과학도 다녀야지, 역사도 다녀야지, 윤리도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은 뭐 금방 다섯 여섯 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씩만 쳐도 뭐 200이 넘어가잖아요. 40만 원씩 쳐도 과외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학원비 이렇게 됐는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대를 해보죠. 일단 투자를 해보시는데 안 되시면 어때요? 이제 중2 중간고사 보면 아예 기말고사는 잘해야지 이제 학원을 바꾸시고 중2 이제 2-1 기말고사 되면 어때요? 지나가면 이제 외대부고 하나고 가능성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또 옮깁니까? 계속 학원만 옮기다가 고등이 끝날 수도 있고요. 중등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중3 때까지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내공을 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3 고1에 학원 다니고 있으면은 루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인강 듣고요. 질문하는 과외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인강으로 의대 가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위기죠, 어떻게 보면. 왜? 재수생도 급증을 하고요. 은근히 보면 학원 다녀서 더 망한 케이스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내지는 않았지만은 의대 가는 애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남들이 자는 이 시간에도. 그래서 홍공 능력을 키워주는 학원이 있을까요? 응? 그런 학원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론적으로. 왜냐면 홍공 능력을 키워준다? 그러면 숙제밖에 없는 거죠. 숙제를 많이 내주는 학원이 홍공 능력을 키워주겠죠. 근데 뭐 개념을 알아야지 숙제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생 1레벨 황소 가도 내가 숙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은 학원을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원을 애써서 들어갔는데 제가 뭐 나오라고 얘기는 강요는 안 합니다만은 본인을 이제 시켜보면 알거 아니에요.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를 시켜 보면은 애가 숙제하는 정도가 90% 이상 해야 한다. 그러면 다니세요. 근데 숙제를 물어봤는데 안 해와요. 50%도 안 된다. 50% 정도 된다. 그러면 과외를 붙이시고요. 30% 정도 된다. 50%가 턱없이 부족하다. 안 해올 때가 막 문자가 수도 없이 온다. 학원에서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끊으란 징조예요. 끊어라.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다. 홍공 능력을 키워주는 학원은 없죠. 홍공 능력을 키워주면 어떻게 돼요? 학원은 망합니다. 학원은 망한다. 왜? 혼자 공부하는데 뭐하러 학원이 존재하겠어요? 의존적인 것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은 수업을 안 합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수학 과외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홍공 능력이 지금 매우 약한 상태거든요. 저 이게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 자체가 홍공을 방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학원 관계자분들한테는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개념을 1대1로 명문대 선생님한테 대치동한테 제대로 배우는 학원들이 그러니까 1대1 뭐라고요? 1대1 학원이 생겨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후죽순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대면 수업이 너무 지겹다 이거예요. 대면 수업이 너무 아니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 너무 지겹다. 나는 1대1로 배우고 싶다.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또,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어때요? 명문대 선생님들이 다 1대1로 과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대로. 따라야 승산이 있다. 학원에서 숙제를 못 해갈 정도인데, 그렇다고 과외할
끼는 비용이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형 학원을 좋아하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 때 내신이 90점 나온다고 해서 아 고등도 나오겠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황소 단평 대비법 제가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미 시중 교재를 풀고 계시나요? 시중 교재를 안 풀고 단평 대비를 한 분도 있어가지고 뭐 학원을 가가지고 단평 대비를 또 학원을 가더라고요. 근데 학원보다는 무조건 과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외로 단평 대비를 하는 것이지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황소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단평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황소 듣는 애들이랑 같이 단체 수업을 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과외를 하는 것이지, 학원 다니는데 그 학원 단평 대비를 위해서 학원을, 단체 수업을 학원을 들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교재 3, 4권을 사서 푸세요. 아시겠어요? 최상위, 알려드릴까요? 최상위, 큐브, 수학. 심화를 풀고, 응? 점프왕 푸세요. 3% 올림피아도 좀 풀고. 이 정도만 풀고 가도, 또는 성대경시 풀어도, 가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응? 단체 수업을 가서, 어차피 단체 수업에 있는 자료가 이런 자료들로 만들어주는 게 자료예요. 그런데, 응?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과외할 때는 이런 걸 제가 풀어오라고 시킵니다. 그 대신 그냥 무작위로 시키는 게 아니죠. 중요한 문제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는 이건 알고 있니? 내가 체크하면서 그걸 체크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총 주고 너 알아서 총 쏴라고 전쟁터 보내면 되겠습니까? 총을 딱 줬어요, 전쟁터에서. 총 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진행이 되지. 총 쏘는 법도 알려주지도 않고, 너 여기 총 네 개 있으니까 알아서 쏘고, 응? 살아 돌아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총 가르치는 거는 기초 개념이죠. 그래서 기초 개념을 제가 해드립니다. 어차피 황소 나와도, 가도 기초 개념 없으면은 단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황소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미션 하는데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있으니까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각도 구하기 이런 게 있어요. 보시고. 개인 과외가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 줌으로도 수업을 하니까 개인으로 하세요. 황소 숙제는 하는데 고난도만 주장한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숙제를 하지 않고 있었어, 얘는. 아니, 엄마가 이제 고난도만 나오니까 고난도만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얼핏. 그래서 엄마 말 듣고 고난도만 끙끙대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도 안 풀리고 얘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단평을 망치고, 킥태도 망치고. 근데 과외쌤한테는 뭐야? 모르는 것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너는 기초가 없으니까, 라이트 센을 풀고, 그 다음에 A급 B단계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 소화해가지고 입에 넣어줬어요, 다. 그러면 애가 먹기만 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 선생님 무슨 얘기 하시냐. 우리 실력으로 해야 된다. 황소 실력으로 풀고요. 지금, 심한데, 나는 프라임인데, 어드밴스나 에센스 교재 구해서 풀고, A급 단계, A단계 빨리 풀어주려고. 근데 나는 풀어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 얘는 지금 기초 개념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이제 과외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은 과외를 시키면 안 되고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비용 절감하고 아이하고 사이가 틀어질 것을 각오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비용을 지출하시고
아이가 사이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이의 포텐셜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도록 혼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과제, 개념 설명 과제를 제시합니다. 알겠죠? 과제 제시에 기술이 있는 겁니다. 제 과제를 어떻게 내주는지 그 기술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실시간으로 문제를 지원해 줍니다.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다시 중학교 얘기로 돌아와서 깁생 중2가 1레벨, 3레벨 들어갔어요. 그러면 숙제양이 엄청나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래서 주당 뭐한 60, 8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를 제가 봤어요. 제가 2레벨 합격시킨 애가 있는데 걔 문제를 봤더니 아유 이게 문제가 상당한 거예요. 문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수상도 조금 공부하고 2레벨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황소 봐가지고 저기 5레벨 나왔었거든요. 4레벨 나왔나 5레벨 나왔나 5레벨 나왔어요. 처참한 성적이나 황소 프라임인데도 5레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자애인데 그 남자생한테 부담돼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2레벨이 떴어요. 나는 3개월 3레벨을 기대했는데 그래가지고 2레벨로 갔어요. 예, 서초 깁생인데 갔는데 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문제 자체가 블랙라벨로 그냥 나가는데 블랙라벨은 웬만큼 따라갑니다. 중상권은. 근데 수상아가 고등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교재를 RPM하고 기본 정석으로 이미 두 번이나 돌렸는데도 다른 학원에서 한번 돌렸었더라고요. 그리고 황소에서 돌리고 황소에서 돌리다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못 따라하는 거예요, 깁생을. 만약 이 학생이 깁생을 가기 전에 황소에서 수학 상하까지 돌리고 다시 수상을 갔다라면 이해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중3에서 황소를 그만두고 때려치고 과외로 3개월 하고 깁생을 들어갔기 때문에 붙긴 붙었죠. 붙긴 붙었는데 서포트 과외를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학원 가기 전에는 그 학원 내용을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거죠. 수학 상반을 들어가는 건데 수학 상을 공부하고 가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랑하면서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레벨보다 한두 단계 낮은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학원이 없죠. 그래서 이미 깁생도 지금 선행 왕국병에 조금 약간 진입을 한것 같아요. 왜냐면 중1인데 현 중1인데 수학 중3까지 시험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몇 문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또 그걸 또 대비하기 위해서 또 과외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기초가 있는 학생은 감은 적응을 하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듯이, 어때요? 주당 80문제가 매우 부담이 되죠. 예.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좀 쉬운 문제를 미리 풀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교재가 라이트 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기초가 있는 학생은 기초가 있다 없다의 기준은 뭐예요? 센수와 비슷해 풀었을 때한 70점 이상 나온 애들. 하지만 그런 애들은 적응하기 수월한데 1회부터는 그것도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서포트 과외가 필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체 수업에서 몰려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면 깁생 2레벨 갔는데, 한 7명, 8명 있는데, 4명이 친구예요. 친구들. 친구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있는 여자애들, 남자애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만 이제 소외되는 거죠.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앵무새 수업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뭐,
그 깁스행에는 무슨 시스템이냐면 이제 강의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교사를 양성하죠, 양성.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좋으면 좋다고 할수 있지만 개별적인 선생님의 특성이 반영이 될까요? 그게 좀 저는 의심이 돼요. 예. 말투까지 다 한성원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연극 한편본 느낌? 좋은 선생님이 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 무슨 선생? 고등부의 조 무슨 선생한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선생님이 또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나질까요? 제가 중등부에는 여자 선생님이 많다고 하는데 또 고등부가 많이 저기 남자 선생님이 많이 충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깁스행이 바로바로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대부분은 여자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중등에. 확실히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자, 그리고 근묵자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반에 있는 애들의 수준도 중요해요. 애들이 공부만 하는 애들이면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노는 애들이 들어 있으면은 안 되죠. 예, 가끔 여자친구 만나라고 막 깁스행 가야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뭐,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학원에서도 왕따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수업을 할 때는, 그, 애들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지금, 학원 다니는 게 행복한지. 자꾸 계속 꼴찌만 하면은 어땠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반을 들어가도요, 꼴찌만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깁스행 2레벨 들어가서 1등 하는 게 낫겠어요? 1레벨에서 꼴찌 하는 게 낫겠어요? 물어보면, 아니, 그래도 1레벨이니까 꼴찌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애들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가끔은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반을. 황소 가가지고, 뭐, 에센스 반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드밴스나 프라임으로 내리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애들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한테 수업을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학생을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도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리한 선행병. 자, 처음부터 볼게요. 지금 설명했죠, 이거 대치동 학원과 수용화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80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원평가 안 나오는 아이 해결책 설명했죠. 예, 그리고 무리한 선행이 안 되는 경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무리한 선행 안 된다. 왜안 되느냐? 자, 뭐가 무리하다고 볼까요? 우리가 걷는 아이한테 예? 뛰라고 하는 건 괜찮죠. 근데, 기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이마다 capacity가 있어요. 능력이. 그릇이 이 정도인데, 막, 이만큼 막 부어가지고 막 넘치면 됩니까? 이거 다돈 낭비죠. 그릇이 넓은 아이들한테는 계속 넣어도 계속 찹니다.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양이 작고 얕은 애들은 아니, 그릇도 자꾸 얕으네. 예? 그런 애들은 좀만 해도 넘치잖아요. 그러면 선행, 현행인 거예요. 이런 애들은 1년 정도. 근데 1년 이렇게 하더라도 깊이 있게 1년 하는 애들은 또 괜찮아요. 깊이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냄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각각 고1, 고2, 고3 돼서 시험 보면 어때요? 점수가 계속 70, 70, 70, 8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선행을 3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깊이를 깊게 파야 됩니다. 선생님 잘 만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꾸 단체 수업 가가지고 집중 안 되는데 거기서 20명짜리 수업 듣지 마시고요. 차라리 인강을 듣고 제대로 수업을 듣고 어머니 감독하시더라도 인강 듣게 하시고 과외 질문하세요. 그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얕은 짓으로 계속 하다가
예? 황소 고등까지 졸업했는데 기입생 4레벨 나오고 이러면은 답 없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무리한 선행병. 아이마다 선행의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선생님이 빨리 판단해서 그릇을 늘려주든지, 얘는 깊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얘는 짧게 하고 깊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일단 어쨌든 깊이는 중요합니다. 깊이는 파야 돼요. 깊이 안 파고 계속 얕은 난이도의 레벨의 책으로 계속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10년을 선행해도 점수는 계속 70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깊이 파야 된다고, 깊이. 원래 인간은 변하지 않죠. 사람마다 다이어트 기법이 있고, 자기 체중이 있는 겁니다. 체급이 있고. 그걸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행이 안 되는 아이는 계속 그 상태일 확률이 99.9%예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학원으로 그렇게 계속 역전이 되겠습니까? 학원만 계속 바꾼다는 얘기예요. 학원 안 되면 과외로 갔다가, 과외 안 되면 학원으로 갔다가. 둘다할 능력은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점도 어머니가 안 해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에게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엄마는 핸드폰하고 있지는 않는지. 네? 요점만 정확하게 저처럼 얘기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은 뭐 라이브 방송 이런 데 보시면은 잡담이 뭐 80%예요. 그런 거 듣고 있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수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애한테 알려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레벨 테스트 일정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지 뭔가 액티브하게 되지. 애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최악의 상태로 항상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교육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역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외를 하는 거지. 뭐하러 비싼 돈 내고 과외를 하겠습니까? 남들, 하는 학원 똑같이 보내가지고는 그냥 무리한 선행병에 걸려서 안 된다고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주 2회 과외가 사실은 베스트예요. 주 3회는 너무 부담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부담되고. 그래서 모든 걸다 끊어야 돼요. 1대1 과외라는 거는 모든 걸다 끊고 한명 선생님한테 올인합니다. 올인. 투자랑 똑같다니까요. 확실한 게 있으면 하나에 투자하는 게 제일 수익이 크죠. 자, 그렇게 하시고. 제 수업 방식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수업 진행 방법.